자, 안녕하세요. 블루보드 재즈 아카데미 도경쌤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재즈 보이싱 다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 보이싱은 가장 기본적인 251 베이직 보이싱입니다. 쉽게 외우는 방법. 위에 손가락 두 개를 내린다. 그 다음 아래 손가락 두 개를 내린다.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항상 위에 둘 내리고 아래 둘 내리고로 가르쳐요. 두 번째 보이싱은 251 A폼 보이싱이라고 합니다. A폼 보이싱은 왼손은 1, 오른손은 파라도미를 잡아요. 그 다음에 5를 할 때 세 번째 손가락만 바람을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C에 3579. 세 번째 보이싱은 251 B폼입니다. B폼. B폼은 왼손은 1을 잡고 오른손은 7935로 잡습니다. 그 다음에 5 할 때 엄지를 내려요. 그 다음에 C로 다시 7935. 이렇게 갑니다. 2, 5, 5. 자, 네 번째 보이싱은 오픈 보이싱입니다. 오픈 보이싱은 도미솔시를 잡고 미를 옥타브 올려줘요. 그래서 1, 5, 7, 3으로 눌러줍니다. 네, 이거를 오픈 보이싱이라고 합니다. 왜 오픈 보이싱이라고 하냐, 도랑 도 옥타브를 넘어서 잡는다. 네, 이렇게 듬성듬성 잡으면은 장점이 음향이 이쁘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모든 세븐 코드를 다 3음을 올려주시면 돼요. 이쁘죠? 자, 마지막 다섯 번째는 드랍 2입니다. 자, 드랍 2는 내가 누르고자 하는 모든 코드에서 위에서 두 번째 음, 제일 위음 말고 그 다음 높은 위에서 두 번째 음을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드랍 2 보이싱이라고 합니다. 자, C 메이저다. 위에서 둘을 아래로 내립니다. D 마이너다. 위에서 둘을 아래로 내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드랍 2 보이싱입니다. 자, 어떤 보이싱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? 댓글로 남겨주세요.